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심하지 마라 최초일이니 모두를 진몰시킬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최후일이니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신한 위너스리그 1011 시즌의 2주차 네트 날경기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하이텍스와 STL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철민과 오늘 새로운 조합 바로 유대현 해설과 서경정 해설이 양쪽을 지켜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라운드에서 말이죠 승승장구하면서 SK텔레콤과 함께 1위까지 찍었던 타이텐토스. 하지만 2라운드 말하자면 위너스리그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망했습니다. 아 정말 제일 잘했죠 2라운드에서는. 네. 아 기가 막힌 성적을 보여주면서 타이텐토스가 쫙 치고 올라가면서 1위까지 위협하고 1위랑 동률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만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1위를 위협하는 2위가 아니라 만만한 2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3라운드에서 계속 연패를 하면서 2라운드까지 합쳐서 4연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경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자신의 순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확실한 팀워크를 보여준다면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텐투스는 말이죠 이번 위너스리그 들어서 아직까지 1승도 못 챙긴 두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한 팀은 공군이고요. 그렇죠. 그 한 팀 바로 하이텐투스예요. 네, 진짜 이게 웬 말입니까? 하이텐투스 2라운드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1승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예. 특히나 신상문 선수와 조병세 선수가 부진하고 있다는 점, 이것들이 하이텐투스가 연패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팀 가운데 여러 종족들의 어떤 승패가 있습니다만 하이티의 테라는 아직까지 위너시리 들어서 단 1승도 못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뭐 테라뿐만 아니라 신동원 선수 빼고는 지금 다 그냥 그렇습니다. 다 네.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선수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네, 신동원 선수는 지금 멋진 계속된 자기 어떤 연습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한 경기 나오면 한 1승 이상씩은 해주고 있는 신동원 선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다면 STX는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중위권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주르륵 미끄러질 수도 있고 까딱 잘하면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STX 소울 역시나 2라운드 때 하이텐투스 다음으로 했던 팀으로서 63패를 네.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위너스리그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T1에게 패했고 그 이후에 연패를 끊어낸 상황이라서 오늘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두 팀 모두 다 어떤 그 절대적으로 강력한 에이스 한 장이 있다기보다 좀 약간 두터운 그런 선수층을 보여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위너스리그 들어서는 그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스테소울 같은 경우가 훨씬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 4승 1위가 11승밖에 되지 않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부터라도 확실하게 좀 연승 이어갈 수 있는 또 3킬 4킬 이어갈 수 있는 날이 돼야 되겠죠. 예, 통합 순위는 하이텐투스가 2위입니다만은 이 위너스리그 랭킹만 따져보면 하이텐투스는 밑에서 2위입니다. 예, 9위예요. 네. 네, 계속해서 연패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진짜 이런 때 얼마나 하이텐투스가 잘해왔느냐라는 그렇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네. STX 소울 역시나 최근 분위기 괜찮기 때문에 오늘 역시 두 팀의 경기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토탈 랭킹을 보면은 2위부터 8위까지가 단 두 경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위와 3위가 두 경기 차이가 아니라 2위부터 8위까지가 두 경기 차이입니다. 완전 그렇죠. 대박이죠. 촘촘하게 좀 붙어있기 때문에 한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막 5위, 6위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두꺼우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만은 e스포츠에서 허리가 두꺼우면 진짜 보는 분들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TX 소울도 오늘 경기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3,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예. 패할 경우에는 6위, 또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간과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잘 간과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토탈 랭킹 살펴봤고요. 오늘 경기 순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심 깊게 지켜봐야죠. 자, 네. 하이텐투스와 STX 소울, 서킷 브레이커, 피해능선, 태양의 제국, 포트리스, 두바트파, 라마차, 이커러스, 벤자리입니다. 아, 요즘에는 대세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가 좋은 맵들이 2, 3, 4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세트에서 프로토스가 나와서 연승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Yeah. 그 프로토스를 격침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느냐 아니면 토스 대 토스로 맞불을 놓느냐 아니면 또 테란 카드가 나와서 서킷 브레이커스 멋진 일승 걷어주느냐 기대가 되는 한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맵의 순서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이제 벤치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를 왼쪽에 있는 하이텍 쪽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빛이 강하다 보니까 그린저도 짙은 거예요. 7연승 했다가 지금 4연패하기 때문에 물론 그 연승을 말하자면 승수를 너무 잘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2위를 관대한 팀이에요. 예. 왜냐면
너무나 독주하고 있으면은 다른 팀들이 못 따라올까봐 지금 많이 따라잡혀줬습니다. 네. 2위까지. 하지만 더 오늘 패배하게 되면은 뭐 4위 5위로 떨어질 수 있는 하이텐트수이기 때문에 네, 절대 더 이상의 패배, 더 이상의 간대함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릴 있고 재미있게 해도 그렇죠. 일단 팀이 잘 돼야. 그렇죠. 팀이 잘 되고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재정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1월 8일에 위메이저에게 4대2 패배, 1월 11일에 MBC 게임에게 4대1 패배, 그리고 15일에는 FKT에게 4대3 패배라고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평행선을 긋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밑으로 지금 밑을 쳐다보고 있어요. 네, 신동원 선수는 잘 받쳐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신상문 선수가 못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테란 라인이 무너지면서 CJ 하이티엔투스가 좀 부진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장윤초 선수도 최근 분위기 괜찮고요. 이경민 선수도 8승 6패라서 괜찮습니다. 예, CJ 엔투스와 하이트 스파키즈 이 두 팀만 놓고 봤을 때도요 위너스 리그 때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STX에게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런데 이제 합쳐졌잖아요. 네.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라운드 때는 SX올이 SX올로 다 제압을 했었는데 위너스 리그만 들어서면은 SX올에 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두 팀이 이제 하나가 된 뒤에는 처음 가는 위너스 리그라서 그렇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STX 쪽으로 카메라 넘어왔습니다. 이제 5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네. 그리고 이 위너스 리그 팀만 다져봤을 때는 7위. 그렇죠. 완벽하게 또 저그 김유나 선수가 부활을 하면서 또 스타리그와 MSA 모두 시드를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또 맞이하게 됐거든요. 예. 네, 김유나 선수와 또 나머지 선수들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신영 선수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었고요. 네. 김동건 선수가 웅진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네. 연패 끊으면서 위너스 리그 들어서 마스거리 시작했죠. 네, 갓동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김동건 선수가 완전 포텐을 폭발시켰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 네. 일단 이시영 선수가 가장 많은 승수를 쌓고 있기는 하고 김구현 선수가 정말 안 좋은데 김구현 선수가 SX올이라든지 CJ 엔투스라든지 그리고 화이트 스파크즈였을 때 정말 많은 승수를 김구현 선수가 쌓아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으로 하여금 김구현 선수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구현 선수가 또 개인 8강에 진출하면서 MSN에서 말이죠. 네.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MSN에서 분위기를 올린 뒤에 그 분위기를 오늘 프로리그까지 이어와야 될 것 같고 김윤준 선수도 9승 8패로서 프로토스 예. 라인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STX 솔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자, 현재 두 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번에 올랐던 지금 똑같은 무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TX의 벤치였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풀어가 선동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고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2주차 넷째 날을 맞이하는 하이테크와 STX 솔의 경기는 첫 번째 선수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지금 공개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신상훈 선수가 진짜 1점. 야, 조우장 선수가 프로토스를 노리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신상무 선수의 테란이 나오면서 신상무 선수가 되게 지금 할만해졌습니다. 예. 물론 맵은 서킷 브레이커가 테란이 저그보다 좀 역상성의 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맵이긴 한데 신상무 선수가 지금 연패를 하는 가운데서도 저그전과 토스전은 꽤 괜찮거든요. 예. 네, 6승 4패와 60%의 성적을 신상무 선수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위너스 리그 들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것에 책임은 신상문 선수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는 오늘 경기 선봉으로 나서면서부터 욕심을 갖고 나왔을 것 같고요. 조일장 선수 상대로 6승 1패. 그렇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신상문 선수 자신감 넘칠 것 같네요. 자, 이제 건너편 앉아있는 조일장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에서 출격을 합니다. 네, 김윤환과 김현우 선수가 부진에 빠져있었을 때 이제 이 저그라인을 이끌었던 선수가 바로 이 조일장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8승 8패로서 50%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자신이 그동안 많이 졌었던 신상무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뭐 말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경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7번 싸워서 한 번 이겼다는 건 분명히 마음에 큰 짐이긴 합니다만 자, 모두 벗어버리고 선봉 역할을 해줘야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명의 선봉전 신상무 선수와 조일장 선수가 서킷 브레이커에서